우리 외갓집은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시골 마을에 있다. 그 부근은 학교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머니께서 다니던 지금의 초등학교 하나뿐이라 몇 시간씩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어머니 또한 한 시간 남짓을 걸어야 학교에 갈수 있었기에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가는 게 너무나 싫다고 하셨다. 허나 무엇보다도 학교에 다니기 싫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한다. 같은 학년, 같은 반인 조금 정신이 이상한 언니 때문이었다. 외갓집 앞 동네 산을 넘어오는 언니인데 어머니보다 한살 많았다. 선생님은 따돌림을 당할까봐 아무런 말씀도 안 해줬지만 어머니를 포함한 동네 친구들은 그 언니가 앞산 너머에 사는 유명한 무당집의 외동딸이며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 언니는 다른 애들과 다름없이 평범했다. 수업 시간에는 가끔 멍하니 먼사만 바라보다가 선생님께 꾸중 듣기도 하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직전이나 좀 우중충한 날, 또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갑자기 교실을 나가 운동장이나 학교 뒤뜰을 혼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봄이면 개나리의 덩굴의 사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버럭 고함을 지르고 욕지거리를 내뱉으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방과 후에는 학교 뒤편에 있는 변수문을 열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실실 웃기도 하다가 변수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치지도 않은 채로 계속 쳐댔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하셨다. 유난히 겁이 많던 어머니는 먼 학교 길보다 같은 반인 그 언니가 더 무서웠던 것이다. 또비 오거나 흐린 날, 수업 중에 언니가 사라져 안 보여서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찾아 나서면 100이면 100, 변소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변소 한 칸의 문을 열고 그 앞에 앉아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중얼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변소통 속에 들어가 얼굴에 변을 턱지덕지 묻혀놓고 깔깔거리면서 서 있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몇 명의 친구들과 어머니는 화단에 들어가서 화단을 망가뜨려 놓았다는 이유로 방과 후 교실에 남아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벌로 늦게까지 교실과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다. 늦가을이었고 해도 뉘엿뉘엿쳐가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아주머니께서 정신없이 달려와서 담임선생님과 한참 대화를 하더니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와 일행들에게 그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냐고 물으셨다. 어머니의 일행 중한 명이 방과 후 변소에 갔다 오면서 마지막 칸 앞에서 중얼거리던 언니를 봤다고 했고, 선생님과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변소로 정신없이 달려가시더니 아주머니께서 기겁을 하고 쓰러지시는 것이다. 어머니도 조심스레 가보니 변소통이 퍼낼 때가 다 되어서 분뇨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는 그 언니가 그날 입은 옷들이 놓여져 있었다. 선생님과 수희 아저씨께서 서둘러 분뇨를 보내셨고, 부부는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서 변소 분뇨를 다 보냈지만 나온 것은 옷가지 뿐이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옷가지 위에는 정확히 열상의 사람의 손톱, 발톱이 있었다. 그 이후로 아주머니께서는 학교에 여러 번 찾아오셨고,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쯤 아주머니께서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동네 사는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께 방학 동안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겨울 내 나지고 파미고 불쌍한 내 자식 내 손톱 발톱 다 줄터이니 돌려놓아라 라고 하면서 징을 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조용해졌다고 한다. 이상하게 생각하신 이장 아저씨께서 찾아가 보니 자신의 손 발톱을 모조리 뽑아서 하얀 천에 차례로 맞춰놓고는 그 위에 목을 매달아 주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고 만삭이 되어서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 그 동네 살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러다 굿하는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굿판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도 구경삼아 아저씨들 사이를 비집고서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머니 또래의 젊고 예쁜 무당이 깡총깡총 뛰다 말고 어머니 곁으로 오더니 손톱이 한 개도 없는 하얀 손으로 어머니의 배를 쓰다듬더니 그러는 것이다. 예쁜 딸이네. 너는 이런 데 오는 게 아니란다. 아가야, 예쁘게 그렴. 그리고 어머니 얼굴 보고 씩 웃더니 다시 자리로 가서 굿을 이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15일 후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다.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은 그에게 온 외갓집에 갔다가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할머니께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별 감흥 없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잖아도 몇 주 전에 동네 점순네가 얘기하더만 너 알려주라고 그랬는갑다. 니게 엄마가 어렸을 적에 없어진 게 걔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별 말을 안 하더란다. 그냥 엄마가 지 살려줬다고 그 말밖에 안 하더란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께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났고 온몸에 소름이 내렸다. 불쌍한 내 자식, 내 손톱 팔톱 다 줄 터이니 돌려놓아라.